Weekly Science News.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국내 과학 소식을 전해드리는 Weekly Science News입니다. 오늘은 11월 17일부터 23일 사이에 국내 과학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VR, AR로 불리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많이 즐겨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디스플레이가 어둡고 선명도가 낮아서 오래 사용하면 눈이 피곤했었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마이크로나노공정그룹 조관현 박사 연구팀은 VR과 AR용 OLED 화소를 유리기판 위에서 RGB 방식으로 제조할 수 있는 공정기술을 개발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보통 UHD TV 정도의 화질로 VR이나 AR을 즐기려면 1800ppi를 충족해야 하는데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무려 1867ppi까지 구현했다는군요. 특히 기존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VR과 AR용 고해상도 OLED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화면이 커지니까 몰입감도 더 높아지고 어지럼증도 해소할 수 있겠네요. 이번 기술로 일본에서 100% 독점 생산하는 파인 메탈 마스크라는 특수 소재도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한일 무역 분쟁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 가보겠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애트리는 거의 매주 놀라운 신기술을 발표해주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휴먼케어 로봇 연구에 반드시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술과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고령자의 평상시 행동을 인식하는 휴먼케어 로봇 연구를 위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3차원 시각 데이터와 음성 데이터, 그리고 요소 기술을 공개한 건데요.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인공지능의 발전을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국내 로봇 인공지능 연구는 로봇 환경에 특화된 데이터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애트리의 데이터와 기술 공개가 휴먼케어 로봇을 개발하고 딥러닝 행동인식, 특히 고령자 행동인식에 대한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애트리 인간 로봇 상호작용 연구실 이재현 박사를 포함한 연구진은 이번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 지난 2017년부터 연구를 시작해왔고요. 대전시 유성구 신성동 소재 아파트의 노인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주거 공간 환경을 마련하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총 11만 2,620개의 데이터셋을 수집했는데요. 이 숫자는 싱가포르 난양공대가 공개한 기존 세계 최대의 데이터셋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네요. 오히려 그 질은 휴먼케어 로봇 연구에 더욱 적합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애트리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방사능 물질을 투여하지 않아도 암을 찾아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입니다. 방사능은 우리 몸에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방사능 물질을 신체에 주입하고 그 후에 PET 검사 등을 이용해서 암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야 하는 모순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애트리 지능 로봇 연구실 홍효봉 박사를 포함한 연구진에서 개발한 기술은 산화철 나노 입자를 사용해서 방사능 물질이 없이도 암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산화철 입자는 인체에 무해할 뿐만 아니라 연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서 만성질환의 추적과 진단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원 측의 설명인데요. 질병을 찾을 수 있는 항원 항체를 산화철 입자에 코팅해서 몸 안에 주입하면 질병이 발생된 부위에 부착이 되는 원리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입자에서 나오는 신호를 확보해서 3차원 공간 정보와 결합해서 정확한 위치를 영상화해서 판별한다는군요. 여기에 엑스레이, MRI 등 해부학적 정보와 함께 정확한 발병 부위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전력량도 기존보다 100분의 1 수준으로 줄여서 거대한 냉각장치가 필요 없다는데요. 그렇다 보니 제작 가격도 저렴해지는 건 덤이겠네요. 이 연구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이화여대, 을지의대가 공동으로 참여했고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의 승인되어 게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절약연구실, 최종원 책임연구원을 포함한 연구진들은
초미세먼지와 극초미세먼지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화력발전소 배출가스에 포함된 1.0 마이크로 이하의 먼지를 무려 90% 이상이나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기술명은 하이브리드 정전 분무 습식 전기 집진기입니다. 기존에는 전기 집진기로 초미세먼지를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로는 약간 부족한 감이 있었죠. 그래서 습식 전기 집진기에 정전 분무 기술을 도입한 건데, 정전 분무가 뭐냐면 액체를 뿌릴 때 노즐을 통과하는 액체에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고전압을 공급해서 액체 속의 이온이 표면으로 이동하면서 수십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미세한 물덩어리로 변화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현재 산업 분야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사이클론 집진기에 적용하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동시에 집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미 4개월간 한국중부발전 고령발전본부 1발전소에서 실증을 거쳐서 성능이 입증됐다고 하니까 믿을만한 기술이겠죠? 다음은 카이스트 소식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방사성 물질에 대한 걱정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요.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류호진 교수 연구팀에서 엄청나게 긴 수명을 가지고 있는 방사성 요오드를 안정적으로 저장하고 처분할 수 있는 신소재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세라믹 소재의 저온 소결 신기술을 이용한 건데요. 반감기가 매우 긴 휘발성 방사성 동위원소를 안전하게 고정할 수 있습니다. 방사성 폐기물의 장기 처분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카이스트 연구팀은 방사성 요오드 처분용 세라믹 재료 외에도 방사성 세슘 흡착용 세라믹 필터 등 방사성 이온 제형 및 환경 복원을 위한 세라믹 신소재의 저온 소결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과학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위클리 사이언스 뉴스는 매주 월요일 오전 8시에 업로드 되니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놓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늘 행복하세요.